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Josue, 10.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 15.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부한 주분이 주민이 이스라엘과 하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왕 아도니 세대기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부하는 왕도와 같은 큰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왕 아도니 세대기 헤브론 왕 호압과 야르붓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우사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함에. 아무리 족속의 다스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붙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가래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게 크게 살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되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롱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아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같이 봅니다 여호아가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축복을 수는 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목소리> 당신은 세계에 <세계사의> 살릴 <일> 성교사입니다 <목소리> 장자의 축복으로 이 삼칠 시대 만명성도를 회복하십시다 <목소리> De 오늘 찬양대 조용하면서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Es que Dios por Cristo nos ha dado nuevas alabanzas. Pero el chie de Melchana hago, chie e m l a r n t e a m o s al Señor y levantemos su nombre en alto es nuestra bendición. Chie de Melopigo, chie de Melchana alte, honor to Hananikeson, chiepexon l e v r a m o s e n t a m o s l nombre del Señor en alto es que Dios nos da su consolación. Honor y han a l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oy, domingo, uh,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이런저런 일들 앞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위기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문제와 갈등과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목소리> 그냥 그대로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고 갈등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된 응답들을 다 놓쳐버리고 또실제적으로 위기 앞에서는 주저앉게 되어지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러분에베소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갈등함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자세히 주의해서 보십시오. 자세히 주의해서 보십시오. 봐요,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에프로바마레스스스 갈등이 있다면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스아이포 si 레노바시오. 위기는 기회입니다. 누구에게요? 아스약 가진 자에게는 문제가 답이고, 갈등은 갱신의 시간이고, 위기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uh, 특별히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주보에는 나와 있어요 어제 저녁에 말씀을 또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목을 바꾸라 했어요 은약 앞에서 무너지는 위기라고 제목을 바꾸라 했습니다. 은약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은약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키는 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요호수아가 길갈에 올라가서 그 연합군과 전쟁을,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는 밤이 다가오는 시간표가 왔어요 어, 밤에 유리한 것은 사실은 그 땅에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가난한 족속의 원주민들이 밤의 전쟁에는 유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지형이 잘 모르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밤에 전쟁이 치러진다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예요. 그 n 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 여수아가 은약을 붙잡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위기 가운데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은약의 백성에게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은약입니다 es 모든 위기도 무너뜨릴 수 있는 은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좀 아멘 좀 하십시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아멘으로 하다 바자 했어요. Es que c n l a n c i o oro d i a m o s recibamos con a m n 아멘으로 이렇게 하다 보려 또 저도 이렇게 힘이 나서 또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A veces dicen a m n y me dan fortaleza, a veces. 우리 좀 분위기를 좀 바꾸고 가시죠. Cambiemos el ambiente 오늘 찬양대 보니까 늘 아멘 잘 하시는 집사님이 가만 보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요. Yo el d i c o n que siempre e a a m n no l e s u a y 그래서 찬양할 때 보니까 가만 보니까 그집사님은 오늘 빠지셨어요. 요스타아노끼엘디코노도센 아무것도 안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마음을 열고 말씀 속에 아멘하게 되면은 또 우리 또한 함께 하나님과 앞에서 말씀의 은혜를 또 같이 나누게 되는지고그 우리 원래 대구 사람들은 아니 대구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교의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은 이꽉 깨물고 그냥

백성 앞에는 그 어떤 위기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여수아서 10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e 여수아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1월 2이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그 전쟁을 통해서 쟁취한 땅들을 분배하는 일들이 나와요. 데카피트로 3살 24, 데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방향을 결정짓는 큰 전쟁 세 가지가 나와요. Pro capítulo 1 hasta el 11 hay tres guerras importantes que d a una dirección importante. 첫 번째가 중부 전선에서 치러진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어, 점령하는 사건입니다. La primera fue de Jericó a Ai. 그리고 오늘 본문인 남부 전선인 기 어, 기본과 또1않았습니다 뒤에 보면벳 호론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일들이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북부 전신을할수 있습니다. 메롬 물가를 점령하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가나안 땅의 거주하고 있는 다섯 구 다섯 개 나라의 연합군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합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루에서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기브온에게 선선 어, 전쟁을 선포하고 연합군들이 예,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거기에 기부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거기에 이미 승리의 약속을 받은 여수아가 결국 길갈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게 이가 테네 빅토리아 길갈이라 빅토리아 피날. 미소아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승리를 약속받은 거예요. 에다로절에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요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완전 승리를 보장받고 약속받고 요수하는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나와서 싸우신 사건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1 1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했습니다. 1 1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등이를 렸었다 말씀이. 이세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서 싸우신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계를 이용해서 밤을 억제하고 낮을 길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12절 13절에 나오는 태양과 달이 멈추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사실.

가나안 땅의 축복이었고요. 그 축복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들이 출애굽에 아니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죠. 노예로 들어간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한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약속된 땅입니다. 그러나우리가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그 땅에는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원수들이 그 땅에 이미 진을 치고

하나님이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신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전쟁이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겨 놓은 전쟁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Es todo una pelea ya 어, 마치 이렇습니다. Es 요즘 한참 야구 시즌이라 가 야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구 하는 거보면 타석에 타자가 들었쳐 가 어, 투수가 공을 던지면 그것을 받아칩니다. 잘 맞으면 그게 홈런이 나와요. 이시 라 페가 위행 에스타 스로타마사 홈런. 딱 맞는 순간에 홈런 승리라면 홈런이 나오는데 모두가 홈런을 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이 홈런, todos, todos gritan y e 그래서 주자가 1루, 2루, 3루를 받고 홈을 밟게 되죠. 엘바아도르라 primera, segunda, 데 치는 순간에 이미 홈런은 나온 거예요. 근데 점수판은 언제 점수가 딱 올라가는가 아십니까? 홈발을 네? 때의 점수판에 점수가 딱 올라가요. l t i m a que es el 치는 순간에 홈런인 거예요. que u a n d o le p e 1, 2, 3, 4, 3, 1, 2, 3, 6 홈까지 오면 그때 이제 점수 오는무문 말입니까?

사실 그 믿음 가지고 요단을 건넜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바라보면 우리의 행위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위해서 내가 힘을 내고 뭔가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동거해요. 요소와

점령하게 되는 어, 기본을 기부, 점령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움은 이, 일단은 승리한 싸움이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했어요. 에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돼사 진이 싸우시는 싸움이 porque Jehová el Dios de Israel peleaba por Israel en Canaán.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응답들을 여기서 다 찾아내야. Porque todas las respuestas en nuestra vida de fe.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Es la vida de fe es una batalla espiritual.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Pero en conclusión l e puedo decir. 이께서 승리해 놓은 그 승리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싸움이 신앙생활. 믿음으로 아멘하고 붙잡고 누리면 되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8절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요. 하나님 형상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오마만 축복을 주셨습니다. e 런데 e n e 3 i c a 1 6, pecaron ante Dios. 그러며 인간 세상 속에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 저주를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은 가시덤불과 은겅키를 계속 이 땅에 내게 돼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는 것을 가지고 죄라고 하고요. 결국은 그 배경에 악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 12장 7절에서 구절을 보면은. 인간 타락 이전에 약한 사단이 있었어. 요모사아칼스 1279,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약한 사단의 존재를 공중에건세 잡은 자라고요. 세상의 임금이라고요. 세상의 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결국은 미신 점술 무당 우상 숭배이 세상 하는 사람들 그대로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공중에근세 잡은 자라 했어.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했어.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nosotros e n Cristo t e n e m o s que estar lleno del Espírito Santo.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신앙 생활 속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역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단의 역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에버스 6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악한 사들이 정사 그래서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서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를 했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타락한 일들 어둠의 일들이 그걸 주관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단이라고 요겠어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숨기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종교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속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필경은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 했어요. 그러다 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다 했어요. 인 c o e r e 이 그의 길은 자면서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가는 길이 바르게 간다고 생각해요. 그를 열심을 내고요. 노력하고요. 그게 모든 todo. 재산을 다 투자하고요. 그런데 미안합니다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고.

Por eso Dios, sabiendo esto, profetizó que iba a enviar al hijo que iba a despojar de los Por eso es muy importante estas palabras. Génesis 3, 15. La palabra que conoce muy bien usted: pondré en ti enemistad con la mujer. Que la simiente de la mujer, la simiente suya, esta irá la cabeza. 너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레리라헤라 카베사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 했어 이 두레리라 세네 칼카냐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시멘타 라 무헤 엘라 카베사 뱀을 가장 해서 나타난 사단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e m o s a c á que l a p a l a b r a profetizada y proclamada. 여자의 우이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 que a m e n t a m u e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레리라 냐레스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동시에 예언하신다 바대로 마귀는 치명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기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악한 사단 마귀가 살아서 꿈틀거리지만 그의 근서는 이미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증거될 때마다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습니다. 죄로 인한 절주와 장에서 해방받습니다. 죽음의 사실에서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여호와의 이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님은 처음 우리에게 주님 그 도문을 가르치면서 말씀했습니다. 나라가 이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했 여러분 마태음 어, 3장 죄송합니다. 마예 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우노도비 영접받은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근실을 주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은.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운명에 빠져서 안전병이 된 자에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준다 곧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우리에게 주어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은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요.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되시고요. 오늘 또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이름이 되어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십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골로센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리스도 그 이름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말씀했다.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승리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게 될 때에 보호자의 배경으로. Es que con el trono celestial como respaldo, el Señor está junto con paz, descanso y victoria. Lucas, capítulo 10, 19, dice: 능력을 지배할 권능을 그 우리에게 주셨다 했어요. m a 1 5 también que tuviese a 이이 o r i d a d 마가복 16장 1 5절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그리스도 그이름 알면 알수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좌의 배경 가지고 참된 안식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을 안 믿어요.

보자의 축복이 많은 역사에 있기를 주의를 묻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약의 백성인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수아가 오늘 전쟁에서 승리한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는여수아는 근거 있는 기도를 했어요. 1 2절안 보십시다. 메모니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가여호께 아뢰다 했으니. 아모리 사람에게 넘겨 주었다는 말은 이미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사실은 여호가 확인한 겁니다. 근거 있는 기도를 이 요소는 아, 한 것입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이 역사를 놓고 근거 있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는 중요한 축복이 있다면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에게 뭔가 요구하면은 를 부모로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때문에 그 근거 때문에 응답하시잖아요. 아니 자녀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들어주잖아요. 그렇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어. 그리스도 en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Tiene su tarea, en otras palabras, de 그래서 여러분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길 바랍니다. Seguras, 나는, 하나님의 Yo soy hijo de Dios. 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로 말미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Dios.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 중의 근거예요. Es y toda en la 열심히 respuesta.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es que 착각이 살기 respuestas. 때문에 응답.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responde? 근거는 뭐냐? 자녀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런 날마다. 뻔뻔함으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나가시니다그리스나님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당연히 여러분에게 응답하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이어마만 당연한 축복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모시요는하나님의 시간표를 너무나 잘 보은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부원과 손잡은 것, 하친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Con sí, es un error de Israel. 그럼에도 실수나 기부원 적속의 속임수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 은약의 백성으로 들어왔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이상 기부원은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기부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은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바온이 백성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예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싸움이란 사실이에요. 리아리아로리아가나까도말씀드렸습니 거기에 이미 가나안족속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그땅그 그 지형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s a s p e s o a s e e s a terra c a n a n e s t a a acostumados s u s terras.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낯선 땅이에요. Israel m u e t r a terra. 그는 밤이 오면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아가 오늘 본문에 기도하게 되죠. 그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인을 봤어요.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제 창조의 응답에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인을 본 겁니다. 은 붙잡았죠. 근거 중에 근거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은약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을 이미 본 거예요. 그게 1절 11절에 나온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은 것을 이미 하나님 사인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박 통이를 내리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 사실을 사인을 이미 본 겁니다. 어떻게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그 용기를 가지고 기도했을까.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인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요사에게는 쉬운 거였어요. 그 s que ya vio la señal ante 그게 제 창조의 응답이 일어나는 사실을 보게 되죠. La la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와 우리의 이유가 맞으면은 그게 하나님이 비상 사역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 사실을 잡은 여수아가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기도한 겁니다. 그게 일어나는 응답이 재 창조의 태양과 달을 멈추게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여러분 도가 어떻게 된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 다른 것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근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신분과 근세그 속에 이 땅에 살아온 동안에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다 담아주셨는데 그걸 안 누리고 그것 기도하지 않고 자꾸 딴걸 기도해요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입니다 El Dios trino está junto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 함께 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또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 속에 주어지는 근세 어떤 근세입니까? 보좌의 근세를 우리에게 주십니 그게 아홉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그게 보좌화에 대해될 아홉 가지를 말씀하고 그 있는데요 분명히 있는 보좌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생명가진 우리에게 능력과 응답을 공급해주고 계세요.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만물을 주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랐다고 말씀하고요. 하나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했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런데 그에게 천사들과 능력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한다 했어. 그리스도 앞에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 앞에 천사들. 능력들, 근세들이 복종한다 해서. 그 근세와 천사와 능력들로 오늘 또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분이십니게 주신 신분에 따른 근세, 보좌의 근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분과 근세를 붙잡고 당당함으로 기도하는 것 더불어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준한 응답들을 요소에게 허락하셨죠. 은약 붙잡고 기도란 말은 우리의 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은약입니다. 거부작고 그 기도하세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e s d 누가복음 1장1 3절의말씀하고있습오다가 누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이렇게 비는 일, 베다예로, 휴식과 평화, 그의 영을 사용하는 요1 4 2 아무도 빼앗아 갈수 없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만 담아. 이 평화는 아무도 빼앗아 줄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만 담아. 이평화안에게만 담아. 이 평화는 아무도 빼앗아 갈수 없는 세상이 줄우리안에게만 담아. 이 평화는 아무도 빼앗아 갈수 없는 세상이 줄수 없는 도 평안할수 있겠죠. 은 붙잡고 기도하시고 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요. 우약 붙잡고 기도하게 될때 우리 안에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돼있니다그리 은약 붙잡고 기도하게 될때 일어난 일들이 바로 태양과 달이 멈추어지는 일이 지금 또 일어나요. 이니까 초대교회가 언약 붙잡고 간절히 기도 속에 들았는데 사정 2장 1절에 47절에 응답이 일어났레에모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멈추어지는 응답 어, 정말로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누려야 될 기도가 뭔가를 붙잡고 참된 이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이 역사 속에서 임받는 귀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은약 앞에서 무너지기는 위기를 주신 귀한 축복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은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한 죄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